안녕하세요, 게임누리입니다. 오늘은 알파 3.18에서 주목할 만한 함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알파 3.18에 구현된 컨텐츠로, 일부는 추가된 기능으로 선택하였으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알파 3.18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함선 인양이 처음 구현되었다는 건데, 이 새로운 돈벌이 수단과 함께 두 인양선 벌처와 리클레이머도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벌처는 1인승 셀비징 스타팅 함선으로 오래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가 이번 업데이트에서 구현되어 가장 핫한 함선이 되었습니다. 함선이 구현될 때 가격이 상승하는데 벌처는 $140에서 $175로 무려 $35나 상승해 동급이라 할 수 있는 최강 스타팅 함선 프로스펙터가 $155임에 비하면 훨씬 비싼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펙터는 저장 포드에 채광물을 채우면 정제소에 가서 정제한 뒤 화물선에 싣고 대도시에 팔거나 추후 저장 포드만 분리해 정제선에서 정제하는 등 채광에서 판매까지가 번거로운 반면, 셀비징 함선은 고철을 캐니스터에 담아 패키징에서 배출하는 필러 스테이션이 내부에 있고 별도의 화물칸도 있어 모은 고철을 바로 대도시에 가져가 팔 수 있습니다. 여러 돈 버는 방법을 이미 터득한 고인물분들은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직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한 초보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함선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양선의 끝판왕 리클레이머입니다. 리클레이머는 초기 구현된 캐피탈급 함선 중 하나로, 인양 컨텐츠가 나오기 전까진 그저 크고 무겁고 대기권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못생긴 함선이었지만, 인양이 추가된 현재는 벌처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함선이 되었습니다. 인양에서 판매까지 홀로 해야 하는 1인승 벌처와는 달리, 리클레이머는 두 개의 독립된 스크래핑 빔을 조종하는 좌석과 적절한 위치의 함선을 놓기 위해 수시로 움직여줄 조종석, 그리고 후방에 있는 필러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캐니스터가 막히지 않게 화물칸에 옮겨줄 인원까지 최소 4명은 있어야 수월하게 인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인보다 적은 인원, 심지어 혼자서도 운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향후 인양 포인트에 사람이 몰려 치열한 인양 작업을 하거나 해적의 습격을 감안하면 적당한 인원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 함선의 외피만 스크래핑에 판매할 수 있지만, 나중엔 철골이나 중요 부품을 회수해 판매까지 가능할 리클레이머는 빠르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인기 있는 함선이니, 리클레이머 선주들은 서둘러 함께할 동료를 모으세요. 우주 셔틀버스처럼 생긴 커터는 작년 엑스포 2952 때 처음 공개 및 구현된 함선인데, 비록 파이시스, 머스탱 알파와 동일한 사 SCU 화물칸을 갖고 있지만, 카고 그리드 외의 공간이 상당히 넓고 침대와 화장실 등 스타터 함선에선 드물게 완전한 생활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커터가 이번에 주목받을 이유는 바로 뮬과 STV의 인게임 판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 각각 15,000 AUEC와 12,000 AUEC라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이를 싣고 갈 함선도 중요해졌으며, 커터는 이 차량들을 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함선입니다. 커터로 벙커링 또는 잔해 탐사를 할 때 이두레 차량을 사용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차량을 넣으면 공간이 무척 좁기 때문에 선내 이동이나 운송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레이는 알파 3.17 때 공개되었고, 무역용 스타팅 함선으로 적합하지만 훨씬 많은 양의 화물을 내부에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C2, M2 등 대형 화물선에 밀려 그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다 알파 3.18에서 다시 주목할 만한 함선이 되었습니다. 헐 A 역시 이번에 인게임에서 구매할 수 있어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며, 특히 카고 리팩터링 시스템과 관련해 화물선을 약탈하려는 해적이 약탈한 작물을 빠르게 싣기 위한 용도나 사고 난 함선에서 흩어진 화물을 신속히 수거해 운반할 수 있는 용도로 헐 A의 쓰임새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에 매다는 방식이라 충격이나 또 다른 약탈에 취약하고 속도도 느리기에 호위 세력 또는 안전한 항로 확보가 필요하니, 인게임에서 구매해 충분히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동안 침대나 내부 공간이 없고 디자인만 화려했던 천덕꾸러기 머스탱 알파가 알파 3.17 때부터 열리는 화물 컨테이너가 적용되면서 영원한 라이벌 오로라 MR을 넘어
지금은 어벤져 타이탄과 함께 추천하는 스타터쉽이 되었습니다. 열리는 화물 컨테이너 안에는 4SCU의 화물을 싣거나 택배 상자, 각종 아이템 상자를 넣을 수 있고 심지어 템을 가진 NPC 시신을 옮겨넣거나 안전을 담보하진 못하지만 병력들도 태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알파 3.18에서는 여러 곳으로 택배 상자를 배달하는 로컬 택배 미션이 생겼으며 레이싱 컨텐츠도 생겨 레이싱 경주장에서 랩타임에 따라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미션도 생겼는데 머스탱 알파는 레이싱 특화함선은 아니지만 속도와 선회력이 빨라 레이싱 컨텐츠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기에 사용 가치가 좀 더 커졌습니다. 머스탱 알파는 오래전부터 인게임 판매는 물론 렌탈까지 가능하니 아주 저렴하게 사용해 볼 수 있답니다. 알파 3.18이 PU에 업데이트된 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버그와 서버 불안정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해결되어 원활히 접속하게 되면 이들 함선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